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.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후보 시절 지역 발전을 위해 준비된 인물이라고 외쳤지만 지역민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지용 기자입니다. 세 번의 도전 끝에 당선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관직을 그만두고 도정을 맡게 된 김영록 전남지사. 두 단체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. 완전히 새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첫 업무 지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. 민간공항 이전을 비롯 한전공대와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등 상생 과제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. 보면은 아무래도 그 권위는 좀 버리신 것 같고 서민 입장에서 많이 하신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. 하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은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도시철도 건설은 공론화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고 어등산 개발은 2차 공모에 나선 데 머물렀습니다. 인사는 돌려막기로 참신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책은 설리고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습니다. 청년 정책과 지역발전 청사진은 예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 준비된 후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.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진 않지만 앞으로의 4년이 저희 청년으로서 그리고 그 청년 정책이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취임 한 달을 맞은 시도지사.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. KBC 정지용입니다.